돌아왔다 집으로. 사실 너무 배가 고팠다. 도둑이야! 도둑 도둑! 짠! 너 근데 갑자기 왜 온 거야? 시험 떨어지시고 남친은 붙고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난 뭘 그렇게 어렵게 사냐. 그렇게 바쁘게 산다고 문제가 해결이 돼? 포기가 아니라 선택한 거야. 그래, 해보자 송혜원. 혜원아, 네 무라!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인생을 살기 싫다는 마음 알 것 같다. 나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봄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. 리틀 포레스트.